이번 격파항 선발대가 이제 세 번째 맞는 대회가 됩니다. 이번에도 작년에 비해서 선수가 얼뚱이도 많이 나왔고 부상 선수가 좀 많이 생깁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부상 선수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태권도가 이러한 참 재밌는 것도 있다. 품새 겨루기보다는 이제 더 눈치선을 높이해서 격파라는 것이 이렇게 태권도의 가장 중요한 한 종목을 찾아옵니다 해서 이 대회가 더욱더 승화돼서 앞으로 이것이 세계화돼서 이제는 세계 속에서 올림픽에도 접근할 수 있는 이 종결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회 연속 출전을 했는데 1, 2회는 예선 탈락하고 그래서 오늘 올 때도 마찬가지 그냥 결승전에만 올라가자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오늘 우승하면 피자를 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너무너무 좋고 우리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대회를 3회째 출전했는데 이때까지 입상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예선 탈락이라는 또 좋지 않은 그 결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정말 미를 갈고 1등을 목표로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저가 이관왕을 하겠습니다. 화이팅!